오늘은 작고 귀여운 미니 식빵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얇은 두께 2부에 식빵 모양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식빵의 윗부분에 갈색 마카나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한 장씩 오려준 후에 윗면, 아랫면, 옆면을 모두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미니 식빵 7장을 만들었어요. 귀엽게 얼굴도 그려보았고요. 작은 반지함에도 쏙! 저는 이름을 우유식빵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 땡땡식빵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생크림식빵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꾸며줘도 좋겠죠? 이번엔 비닐봉지에 포장해 볼게요. 작은 봉지 하나가 있다면 이용해보세요. 책종이 비닐이나 작은 문구 포장지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봉지에 쏙 들어가니까 정말 귀엽죠? 아래 부분을 뾰족하게 잡고 모양을 잡아준 다음 테이프로 붙여도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리 만들어둔 미니 식빵의 이름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빵끈이나 리본으로 묶어주면 완성!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보세요. 이제 식빵이 있으니까 저는 잼빵을 해먹어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귀엽고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